오늘 말씀은 시편 88편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길을 들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대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만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8편 말씀을 봉독하면 언뜻 볼 때 이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가 전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딱 드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를 찬송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또 이와 같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그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겠는가?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의 문제 속에 쌓여져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나는 벗어나와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고라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노래한 것입니다. 무엇을 노래했어요? 그들의 고통을 노래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1절의 말씀, 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들의 노래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라고 써졌지만 이것이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는 먼저 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어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기도라는 것이 어떤 내 필요에 의해서 부르짖는 것이 기도이냐, 아니면 정말 주 앞에 부르짖는 내 심령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승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3절에 봐도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수월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완전히 멸망의 지옥 구덩이에 빠치기 정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볼 때 첫째로는 욥이 생각나요. 욥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두 번째로는 요나가 생각이 나요. 요나는 그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 고통을 당하였어요. 또한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갈 만큼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을 그 몸에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라의 아들들이 노래한 이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던져진 바 된 것 같이 되었고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깊은 웅덩이와 어두운 음침한 곳에 하나님이 그를 두실 만큼 완전히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참으로 이와 같은 고통이 누구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냐. 또 이스라엘의 고통, 그들에게 크나큰 고통이 임하였던 것을 이제 고라 자손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침략과 무너짐과 토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바벨론의 망명과 이와 같은 일들, 그런 고통을 이스라엘이 겪었다는 거죠. 애굽에서의 고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욥이 고통을 강할 때 3절의 말씀처럼 욥도 욥기 33장 22절에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4절로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 주 예수님이 겪으셨죠. 우리 주 예수님이 겪은 고통을 잠깐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상태가 지금 오늘 시편 88편에 고백한 3절로부터 7절까지의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질고를 당하신 것은 그의 씨를 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 우리 주 예수님. 또 예수님의 씨, 우리. 그렇죠? 그의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이 길은 거야. 그의 날이 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통치가 영원한. 이 말씀과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당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 주님이 나를 두신다면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 주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신 것은 그의 날이 길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씨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수고를 한 것을 보고도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거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고난을 당한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가증하게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만족한 거예요. 왜? 그 의로운 종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죠. 의로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고난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 죄악을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만족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져서 사망 가운데 놓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풍성히 넘쳐서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한 사람의 고통은 모든 자에게 만족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빗대어서 라고 본다면 다른 말로 이스라엘 그 한 민족의 고통은 오늘날 이방인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이 되어지고 있는가.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버려진 것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한 민족의 고통이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이 되어진 것처럼 한 사람의 고통이 또한 많은 영혼에게 이로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야 하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보면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약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새약해진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9절에 알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구원을 끊임없이 바라고 두 손을 들어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손을 든다는 얘기는 나 자신을 포기한 것. 그분께 두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요. 또 두 손을 들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요. 그 구원을 온전히 바라고 부르짖는 자가 두 손을 들게 되어져 있어요. 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그들의 구원의 주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잠깐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보면 참 강하고 믿음 있는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아주 약한 사람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부터 19절 그 앞에도 있지만 요 부분만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8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총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는 지금 병이 들었어요.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아주 비슷해요. 흡사해요.
10절로부터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인하는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죽은 자는 기이한 일을 볼수 없으니까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당신의 그 기이한 일을 보이도록 나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나는 반드시 유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의법을 쓰죠. 반대말을 쓰는 것 같지만 이런 건더 강한 긍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11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죽은 자가 돼서 무덤에 있는 것이 주의 인자를 경험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만약에 내가 멸망을 당한다면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선포를 할수 있겠는가? 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흑암 중에 만약에 놓여 있고 주의 기적과 그런 것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그러한 땅에서 어떻게 주의 공의를 알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가 큰 고통을 자기에게 더했다라고 17절에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라는 거는 치료를 해서 평안을 줄 수도 있겠지만 데려가셔서 평안을 줄수 있다는 이 모든 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셔도 주님의 뜻이요, 죽이셔도 주님의 뜻이니 나는 다 감사하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병을 갖고 있는데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멸망에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리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주 앞에 죄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병이 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자기의 그죄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가 지금 질병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죄가 하나님의 그 구원 때문에 등 뒤로 던져졌고, 주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서 나를 이 음부의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도 나를 건지신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수월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이 말은 뭐예요? 사망이 나를 데려가서 죽음 가운데 데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죄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19절에 오직 산 자, 곧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죄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그러니 이 19절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88편을 쓴 자는 산 자라 이 말이에요. 산 자만이 뭘할수 있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라는 거야. 고라 자손이 이와 같은 시편 88편을 썼을 때 이는 어떤 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를 쓸수 있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구원을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손을 들고 간구하면서 자기의 모든 고통을 주께 아뢰는 이러한 것들은 강하게 자기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강한 믿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어떤 걸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부르짖는 자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는가? 나는 산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께 감사한다. 나는 산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 처하지 않을 거라는 거. 사망이 찬송하게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러니까 그가 이사야 38장 20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라고 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는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한 뭉치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여서 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입게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생명이 있는 자라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이거에 의심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건지실 걸 믿고, 이와 같이 우리는 주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질 때,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서 완전히 나음을 입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있는 산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믿고 선포한다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주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있으리이다. 자기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상달이 될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관계성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내가 기도를 할때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들으심을 받는다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하신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안다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들으신다는 것. 오늘 시편 기자가 내 기도가 이 아침에 주의 앞에 상달되어질 거라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게 다 올라가서 천사가 받들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을 거니까 분명히 내일의 아침에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5절에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아는 자, 또한 그가 그렇게 들었다면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받은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부르짖는다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도 알고, 그 부르심을 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는 것도 아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할 것을 믿고 간구하며 주님을 찾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부르짖는 것처럼 의심 없이 부르짖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 같다는,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막 불안하고, 기도해놓고도 초조하고, 기도해놓고도 뭐가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심하는 것, 이런 사람을 8절에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정한 믿음입니까? 정한 믿음이란 말은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또 마태복음 5장에 표현되고 있죠. 청결한 마음, 두 마음을 갖지 않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인 걸 믿고 그분 안에서 모든 구원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음의 요동이 있으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는데, 어찌하여서 예수 믿고 나도 정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갖고 있고, 어찌하여서 정직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정한 마음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마음, 굳건한 믿음의 마음. 아멘.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 부르짖고 구한 모든 것은 반드시 다 받는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해도 그것이 내가 응답을 받을 거란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되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이름을 위해서 구할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할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도 그가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아니하였더라도 뭐라고 하세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렇다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느냐?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에요. 의심 없이 그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심 없이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염려, 걱정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반드시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요동함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자기의 그 고통을 토해내듯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도 역시 고통 가운데 놓이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시는가? 우리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는 줄알 정도로 그가 고통 가운데 놓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구절 끝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아,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정말 음부의 수월에 이 기자가 쓴 것처럼 수월에 내려가는 그러한 처참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또 그와 같은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그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은 아직 어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또 우리가 앞으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을 바라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바라면서 오직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진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주께서 내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가 이와 같이 고백할 만큼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며 죽게 되었다고 말할 만큼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고 주의 진노가 자기에게 넘치고 두려움이 자기를 끊었다고 할 만큼 그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라면 어려서부터 고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또 있었던 세월이 70년의 세월이잖아요. 완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세월이죠. 우리도 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구원의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인이다라고 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만 의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진노가 내게 넘치고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고 물같이 종일 나를 메어서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 있는 것 같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내가 안다는 자들은 다 흑암 가운데 있어서 누구를 의지할 친구도 없을 때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님만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가 없으면 안 해. 혼자서는 심심해서 안 해. 혼자서는 외로워서 안 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혼자라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고 다 등을 돌릴 때 어떠시겠어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본 사람이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인간이니까 외롭고, 인간이니까 내가 이거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나만 의지해라. 그분의 손을 내가 딱 잡고 그분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황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눈딱 감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허락하시든 나는 이 길에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통과했어요. 우리가 좋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 똑같이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진짜 언제 드러나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주를 찾느냐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주의 이름만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도무지 소망이 없고 모든 사람이 친구도 다 버리고 다 떠나가도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을 송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 우리 가지셔야 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은부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세요. 반드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십니다. 왜? 환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명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영을 사모해서 오직 예수님만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 이 시편 88편의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찬송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부르짖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여 진실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편안하고 잘 될 때, 뭔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 정말 찬양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환란의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의 원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란 가운데서 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나 참으로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고 환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환란은 참으로 사망의 문턱까지 나아갈 만큼 아버지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그를 의지하도록 하게 하심이라. 의심 없이 불평 없이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봅니다. 예수님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편 88편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는 보라의 아들들이 지은 이 노래가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요 절규가 아니라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고 그 주를 찬송하고 주를 의지하는 그 고백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바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소망을 주신 주님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자로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 생명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바라고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참으로 주님 병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의심 없이 주 앞에 구하여서 두 마음을 품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요동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일 아침 주님의 앞에 놓일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구한 것은 주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가 구주 앞에 구한 것은 다 얻은 줄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구하게 하옵시고 구하는 것마다 얻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존귀하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시며 모든 일을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주의 이름을 불러 오직 주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이름만을 경배합니다. 모든 일을 뜻대로 행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